자, 이번에는 저기 계시는 우리 조선의 차오갑사 90명 vs 이제 도쿠가 가문의 이제 벤케이의 날이라는 유닛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벤케이의 날은 이제 창병에 소속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림은 칼을 들고 앉았네요. 그럼 지금부터 곡창지대에서 시원하게 한번 맞짱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오신 분들 아닙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은 오늘 생일 게이득! 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화해함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망토를 다시 볼 줄이야. 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방소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될 줄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뭐 있나? 가자. 일본의 벤케이의 날 120명 상당히 거대한 돌을 들고 튀어나오셨구만. 이게 뭐라고 하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구만. 한 명 한 명이 거의 장군급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도쿠가와의 벤케이의 날이냐 아니면은 조선의 자존심인 청호갑사냐. 근데 검대창이기 때문에 검이기지 않을까?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빵 안 했? 생일빵이라니. 놀라운 생일빵에 박수를 칩니다. 빰빰 빠라밤. 오랜만에 쇼군이구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만에 쇼군이야. 이제 뭐냐 곧 잘만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중국으로 와서 치고받고 뭐냐 뭐 밤새도록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 되겠지요. 갑시다. 준비하시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창보다는 검이 아니겠나? 세뇨세카이 반자이! 싸움이야! 전투 시작! 이건 안 먹어라! 야, 상대편 핵자에 싸우는데? 어헝! 어헝! 이야! 쉥! 야, 역시 싸우는 모션은 토탈로 전 3 중에서 쇼군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어. 아, 역시 차오갑사는 우리의 이름값을 합니다. 눈치질! My lord,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그냥 씹어먹는 차오갑사 감사합니다. 적들을 그대로 씹어먹는 차오갑사 감사합니다. 역시나 차오갑사는 차오갑사입니다. 차오갑사 승리!